같은 살 칼럼 62번 백미, 백설탕, 소금을 300식품이라고 한다. 백색의 소금은 한국인의 경우 서구인에 비해 4배 이상 과잉 섭취하고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순환계 질환의 발병과 위암 등의 성인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는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수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혈액의 양이 증가하여 혈압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식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염장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에 위암이 많고 냉장고가 보급되고 소금에 절인 식품을 적게 먹게 되면서 위암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금은 점막과 피부를 자극한다.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소금물에 접촉하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 짠 음식을 먹으면 자극으로 심한 고통이 생긴다. 장기간의 계속적인 자극으로 세포가 손상을 입고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백설탕은 충치와 가장 관련이 깊고 체중이 늘어 비만이 될수 있으며 혈액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동맥 경화가 되기 쉽다. 또한 심장, 간장에 쌓이면 심장이 비후되거나 지방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이상심리에 빠져 성격과 행동이 거칠어지며 눈에 이상을 일으켜 근시가 많아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서 된 것으로 1g을 섭취하면 3칼로리 이상이 나오는 고열량 식품이다. 단맛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며 만족감을 주는 이점이 있다. 설탕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치가 쉽게 올라가며 대신에 인슐린이 분비되면 쉽게 내려간다. 특히 정제된 백설탕을 대량 섭취하면 혈당이 쉽게 오른다.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층이나 정신 근로자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도 혈당치와 관계가 깊다. 당질의 공급원인 곡물의 섭취가 부족한 대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주 왔다 갔다 함으로 건강에 해롭다. 설탕의 소비는 문명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설탕 소비량이 많아진다.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각종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 성분들이 다 제거되어 10% 이상 영양 손실이 있다고 한다. 쌀로 방아를 찢기 전은 벼는 겉껍질과 속껍질 그리고 그 속에 썰은 배와 몸체 미각로 이루어져 있다. 그 벼를 찧어 쌀로 만들 때 벼껍질을 어느 정도 빗겨내는가 하는 것이 쌀의 도정도, 분도라고 한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 벗긴 상태를 말하며 백미라고 하면 보통 그 겉껍질과 속껍질, 쌀눈이 모두 떨어져 나갈 정도로 깎아내어 투명하게 흰 빛을 띠우는 쌀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쌀이 이에 속한다. 분도는 1분도부터 13분도 이상까지 나올 수 있으며 분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양분해 파괴가 심해진다. 건강을 위해서는 7에서 9 분도의 쌀이 적당하다. 우리가 보통 백색하면 백설공주처럼 좋고 흑색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필자는 백색식품이 건강에 해로우므로 현미밥을 먹고 백설탕을 줄이고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으로 요리를 한 것을 먹으려고 한다. 한편 설탕이 해로워 액상과당이나 아스파탐 등 다른 당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해로우니 주의해야 한다. 튼살도 처음에는 붉게 시작하여 나중에는 하얗게 되는데 피해가 크다. 왜냐하면 보통 살구색인 피부색에 비해서 흰색의 튼살은 눈에 띄기 때문이다.